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인가 조정인가를 보면 일단 하나 서울로 보면요. 서울이 일단 매매 가격 조금 하락하고 있죠. 전세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지인지수 기준. 개별 입지나 단지별로 좀 보면 또 다르겠죠. 이거는 서울의 부동산 지인에서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러면 아, 가격은 이제 꺾이고 있구나. 그 다음에 공급은 부족하구나. 공급이 부족하면 상승 에너지가 플러스 1. 이제 미분양이 근데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과거만큼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1대1이죠. 1대1.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평가 상태다. 그러면 이제 상승 요인은 공급 부족인 거고, 하락 요인은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평가 상태다. 그러면 2대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아, 요렇게는 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올해 뭐라 했냐면 저희 연애연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캠스클럽이라고 해서 연애연반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올 가을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은 관성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좀쭉 가고 또 오르기 시작하면 좀 오르는데, 부동산은 정책을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20개가 넘는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틀거렸다가 올라가고, 꿈틀거렸다가 올라갔어요. 서울 같은 기준에. 근데 그 꿈틀거리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6개월이 안 돼요. 왜 6개월이 안 되냐? 6개월 안에는 반드시 이사철이 와요. 6개월 안에는. 봄이 오거나 가을이 와요. 그래서 정책이 때렸지만, 봄과 가을에 실제 이 시장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이 정책이 약발이 먹혔냐, 안 먹혔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가을, DSR 규제 이후로, 이제 침체기가 왔죠? 그 다음에 올해 봄,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올 가을까지 안 좋다면 이제 1년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1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아까 모든 요인이 모여서 심리를 발동시킨다 했는데, 어떻게 바뀐다? 아, 이제는 집값이 안 오르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심리가. 뭐, 아직도 아니다, 조정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요때 어느 정도 바뀌냐? 제 체감상으로는 50% 이상. 그리고 2년이 딱 되잖아요. 2년이 되면 거의 한90% 이상이 그냥 집은 사면 안 돼.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이 왜 중요했냐? 1년이 되는 시점이라서. 침체기가 온지 1년이 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중요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역사상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또 바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고 역사를 보고 데이터를 봤을 때 1년 이상 침체되면 이게 어느 정도 침체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한 번씩 제가 강의 때, 요 때는 괜찮습니다. 딱 이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왜냐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약간 비정상적이에요. 왜냐면 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왜곡된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MF만큼, 외환위기만큼 경기가 안 좋냐 했을 때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래량은 왜 그것보다 더안 좋냐? 이런 규제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왜곡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조금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너무 최근에 이제 과거를 가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가 노무현 정부였고, 2008년부터 13년까지가 이명박 정부였는데, 지금 최근을 보면 2017년부터 12년까지,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어요. 보수로 바뀌었는데, 요때 이제 윤석열로 바뀐 거예요, 보수로. 이제 2027년까지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사례가 없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그래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진보 때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요때 꿈틀꿈틀 이렇게 거리는 게 있는데 요게 보는 게 더 낫겠다. 요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죠. 조금 빠지죠. 그래서 완화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다시 올라요. 다시 오르고 그 다음 다시 빠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지표인데 요렇게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섹터를 제가 나눠놨어요. 이거를 한 번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3년부터 13년 2월까지 노무현과 이명박, 그래서 노무현 정부 진보를 파란색, 보수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때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오르는데 이명박이 뭐라 했냐면 요때 공약사항으로 나는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공급도 완화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다가 이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요때 이제 2008년 10월 달에 지수 기준으로는 81.6으로 해서 가장 고점일 때가 2008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 4월에 어떻게 집값이 이제 빠져요. 요 당시에 빠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규제를 계속 완화시키니까. 그래서 언제 오르냐면 2010년 4월 달. 요때 지수가 81.4로 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전 고점 비슷한 지수까지 올라가죠. 한번 반등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쭉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도 약간 하락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다시 조정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하락을 좀 보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 혹은 전문가분들도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게 과거의 이 역사를 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바닥을 찍었냐면 13년 10월까지 지수상으로는 지수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13년 10월에 바닥 찍고 이제 쭉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요때 어떤 우리 그 스터디반 자료인데 2008년 10월 달에 요때 2008년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그 다음에 8월 10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죠. 요때 이제 규제를 계속 완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 찍고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오고 요 바닥 찍는 시점이 13년 10월입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요때 서울도 고평가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환위기보다도 더 컸던 거는 고평가 구간이라서 좀 더 크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외환위기로 반등한 거는 1년 만에 회복을 했다. 그렇지만 고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다시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 또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냥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약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예측하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별로는 이렇게 뭐 부동산 규제,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가을이 왜 중요하냐면 올 가을에 못 뜨면 이제 정부도 어떻게 보냐면 아 시장이 침체로 가고 있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심각하다? 지방이 심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신호를 보내고 해제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해제를 했죠. 그만큼 이제 국토교통부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규제를 완화시키기 시작하면 일시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때는 좀 팔 거는 팔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는 뭐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이걸 눈여겨보다가 이게 완화됐을 때 조금 팔 거는 팔고 다시 살 거는 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